운동신경이 무뎌도 의지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운동 방향만 맞으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벤고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8%까지 근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서 무릎을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 네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중 부하가 없이 하는 운동이니까 안전해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또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동시수축이나 자세에 따라서 근육 길이가 조절되는 방법, 이런 중요한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무릎이 다치건 수술을 하건 아니면 퇴행성으로 아프건 제일 중요한 운동이 있죠. 바로 QSE,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이라고 하죠.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운동인데요. 무릎 안정성에 제일 중요한 운동이죠. 그런데 관절의 안정성이라는 게 주로 움직이는 주동근하고 반대작용을 하는 기량근, 이 두 가지가 협력을 할 때 안정성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바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운동하시면 무릎 아픈 거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무릎 근육이 강해져서 다른 운동하실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QSE는 대퇴사두근의 등척성 운동이에요.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주고 버티는 운동이죠.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으세요. 그리고 발목을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6초 버티시는 거예요. 운동 강도는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100이면 60 이상은 하셔야 효과가 나요. 그리고 점점 강도를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릎에 힘을 주는데 느낌이 잘 안 온다 그러신 분들은 무릎 밑에 수건을 깔고 누르시면 느낌이 더 훨씬 잘 오실 거예요. 또 햄스트링이 당겨서 자세 자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더 뒤로 눕거나 아니면 완전히 누우셔도 됩니다. 주의할 거는 갑자기 힘을 주거나 갑자기 힘을 빼시면 안 돼요. 천천히 힘을 주시고 6초 버티고 천천히 힘을 빼시는 거예요. 이 한쪽 무릎이 아프면 반대편에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편이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궤도 운동을 해줘야 되죠. 아픈 쪽 하시고 쉬는 동안에 반대편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6초 10번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발목 당기시고 무릎에 힘 주면서 바닥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초 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쉴 때는 반대편 하는 거 아시겠죠? 다른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1타 쌍피, 근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좋아지는 방법. 무릎을 펴시는 게 익숙해지시면 이 골반을 전방으로 기울이시는 거예요. 골반을 전방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펴시려고 하시면 무릎이 안 펴지거나 아니면 무릎이 펴지면 골반이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골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계속 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퇴사두근의 근력도 좋아지고 다리 뒤쪽 햄스트링의 유연성까지 얻게 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실 운동은 햄스트링의 등척성 운동. 관절이 안정성이 생기려면 구부리는 운동과 펴는 운동, 이 두 근육이 동시 수축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이 근육의 근육 비가 대퇴사두 3, 햄스트링 2예요. 이 운동을 안 하셔야 될 이유가 없죠. 아까처럼 앉으셔서 무릎을 구부리고요. 발목은 위로 올리시고 그대로 뒤꿈치를 바닥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동시 수축되면서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시고 6초 버티시면 됩니다. 무릎 각도는 힘이 아주 잘 들어가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각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각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큰 효과가 나요. 이렇게 6초 10번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안 아픈 다리도 그대로 하시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다리 벌리는 운동, 이런 벨트나 스트랩 같은 게 있으시면 준비하시고요. 허벅지에 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초 10번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리를 모으는 운동. 집에서 베개나 공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운동하실 때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서 힘을 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6초 10번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배우신 대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무릎 아픈 거는 물론이고요. 다른 운동하실 때도 무릎이 단단하게 버텨줄 거예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벤고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였습니다.